안녕하세요. 러비 메이크업 아티스트 제이입니다. 오늘은 2NE1의 산다라방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건데요. 핑크와 그레이, 좀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오늘은 그 컬러를, 안 어울리는 두 컬러를 제가 잘 조화롭게 만들어서 세미스모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라이머를 먼저 발라줄 건데요. 프라이머는 모공과 잔주름을 위에 코팅을 해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피부 결이 더욱 고와지는 느낌을 주는 제품입니다. 프라이머를 바를 때에는 손으로 발라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손의 온도와 피부의 결이랑 같이 만나서 더 잘 밀착되는 걸 보여주실 수 있거든요. 손으로 바르시는데 피부의 결 방향으로 모공에 채워주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도 되지만 되게 모공이 많이 두드러지는 코나 여기 앞부분 이쪽에만 발라줘도 한결 매끄러운 피부결을 만들 수 있으시거든요. 그 다음은 컨실러를 발라줄 거예요. 비비크림을 바르기 전에 컨실러를 바른 이유는 산다라박의 피부는 되게 도자기 피부라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연출해주기 위해서 최대한 피부를 얇게 바를 거고요. 다크서클이랑 코 옆에 그리고 립라인 점을 찍고 위에 보세요. 이렇게 얼굴에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셔야 돼요. 비비크림이랑 리퀴드 하이라이터를 2대1로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얼굴의 넓은 면적부터 외곽으로 발라줍니다. 네, 하이라이터 섞는 이유는 따로 하이라이터를 쓸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섞어서 바르게 되면 얼굴에 은은한 광채가 돌게 돼요. 하이라이터는 인위적인 느낌이 조금 들 수도 있는데 이건 전체적인 광채를 주기 위해서 미리 같이 섞어주시는 거예요. 눈 밑에 부분도 꼼꼼히 발라주세요. 눈 밑에 부분에 파운데이션이 안 묻어있으면 진한 색상의 섀도우를 썼을 때 착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 밑도 꼼꼼히 발라줍니다. 이렇게 윤기 있는 얼굴이 만들어졌고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파우더를 발라줄게요. 파우더도 넓은 면적부터 발라주세요. 브러쉬가 닿을 듯 말 듯 발라줘야지 가볍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윤광 피부결이 만들어졌습니다. 쉐이딩을 이용해서 턱 있는 부분과 광대 밑 그리고 헤어라인에 터치를 해주세요. 산다라박의 메이크업을 보시면 쉐이딩이 되게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하는 메이크업으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쉐이딩은 조금 약하게 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 결을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자신의 헤어 컬러에 맞는 아이브로우를 선정을 하셔서요. 그 색깔로 눈썹을 그려주실 건데 눈썹은 살짝 각이 지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뒷부분 각이 지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고 앞쪽은 자신의 눈썹을 따라서 그어주세요. 색칠한다는 개념보다는 같이 그어주시는 개념이 좋아요. 왜냐면 색칠을 하게 되면 눈썹이 모양이 너무 뚜렷해져서 다른 곳보다 눈썹이 먼저 이목이 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색깔이 너무 진해질 수가 있거든요. 눈썹 결을 따라서 하고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럼 되게 그린 듯 안 그린 듯한 컬러의 눈썹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베이스 색은 핑크색과 베이지 컬러를 같이 섞어서 쓰겠습니다. 핑크색과 골드 그리고 뭐 베이지 이런 색이 섞여서 조금 오묘한 컬러를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은 그레이 컬러를 쓸 거예요. 눈 밑에 부분부터 처음 닿는 부분이 제일 진하게 발색이 되기 때문에 눈동자 가운데 그리고 눈 밑에부터 섀도우를 발라줍니다. 밑에를 다 바르고 남은 여분으로 위쪽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 꼬리 부분은 조금 진하게 이렇게 그레이를 다 바르면 핑크를 왜 바를까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레이 한 개만 발랐을 때랑 핑크를 밑에 베이스를 깔아주고 발랐을 때랑 펄감이랑 색감이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레이 컬러가 뭉쳤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처음에 했던 컬러를 눈 앞쪽에 한 번 더 올려주세요. 그러면 더 은은한 느낌도 날 수 있고요. 그리고 경계선도 지워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검은색 펜슬 아이라이너를 이용해서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꿔주세요. 그리고 위에 한 번 두껍게 라인을 그리겠습니다. 라인을 두껍게 그리는 이유는 좀 이따 속눈썹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속눈썹이 티가 잘 안 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아이라이너를 바르신 후에 면봉으로 뒷부분, 눈 꼬리 부분을 빼주시면 어렵게 꼬리를 그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꼬리를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주의하실 점은 아이라이너가 마르기 전에 면봉으로 닦아주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 다음은 브라운 아이라이너를 이용해서 속눈썹이 남 부분에 그리고 눈동자까지만 눈의 3분의 2 지점까지 그려주시고요.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여기 보세요.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펴줄게요. 브라운 아이라이너가 없으신 분들은 브라운 섀도우를 이용하셔서 눈에 음영을 넣는다는 느낌으로 칠해주시면 돼요. 살구색 피그먼트를 이용해서 눈 앞머리를 밝혀줄 건데 하얀 속펄이 들어있어요.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을 많이 줄 수 있어요.
뷰러로 속눈썹을 꼼꼼히 올려주신 다음에 속눈썹을 붙여주실 건데요. 속눈썹은 끝에부터 띄엄띄엄 한 두 가닥에서 세 가닥 정도 포인트로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가닥 속눈썹이 없으시면 이렇게 통으로 된 속눈썹을 잘라서 쓰시면 되세요. 속눈썹을 너무 이렇게 따닥따닥 가깝게 붙이시면 긴 속눈썹인데 더 인위적인 느낌이 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눈썹은 띄엄띄엄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주시고 그 위에 마스카라로 본인의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밑에 보세요. 핑크색의 펄이 들어가 있는 블러셔를 이용해서 웃어주세요. 웃었을 때 나오는 부분에 둥글리듯 발라줍니다. 펄감이 있는 제품을 발라야지 얼굴 전체적으로 펄감이 있기 때문에 잘 어우러질 수가 있어요. 핑크색 립스틱을 입술 전체에 발라주세요. 그 다음 투명색 립글로즈를 한 번 더 얹어서 글로시한 느낌을 주면 오늘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I love you 뮤직비디오에 나온 산타라방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마스카라를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러뷰 메이크업 아티스트 제이였습니다.